군부대로 공사용 중장비가 잇따라 드나듭니다. 부대 안 관제탑 옆으로는 중장비가 바삐 움직이며 땅을 고르고 있습니다. 이 군비행장에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한 개 대대 규모의 수리온 헬기가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주민들은 지난해 9월 군당국에 헬기장 확대 반대와 이전을 요청했는데 몇 달 만에 헬기 부대 확대 배치로 응답했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. 또 헬기 소음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가 참여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 대가 뜨든 네 대가 뜨든 했을 때 소음 피해가 얼마큼인지, 건물의 어떤 흔들림은 얼마큼인지 여러 가지 피해 사항도 조사하고. 헬기 사고 위험을 줄이고 동석 고속 전철 연결 등 향후 지역 발전을 고려하면 양구 읍내와 인접한 군비행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이거 들으면 양곡은 제일 꼽아지고 모든 것이 그 낙후된다는 얘기입니다. 양구 사회단체 대표들은 긴급 대책 회의 끝에 군부대 이전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. 의회하고 또 사회단체 지역 주민과 같이 대응을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군 당국은 주말과 심야 시간대 비행 제한 등 소음 대책을 제안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.